오늘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2장.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열두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이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기도문은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 우찌무라 간조의 시험을 당하여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온갖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사실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처럼 시험 받으신 것을 알고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서 저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의 약함을 잘 아십니다. 주님 자신이 악마와 싸워보셨기 때문에 악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아십니다. 저는 몇 번이고 악마의 속임수에 넘어가 책략을 강구하고 명성을 구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려 했지만 결국 악마를 섬겼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소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악마의 음성을 가려낼 수 있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 오른편으로도 왼편으로도 치우치는 일 없이 주님의 힘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천국을 건설하여 주님의 영광을 입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2장.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열두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이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기도문은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 우치무라 간조의 시험을 당하여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온갖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사실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처럼 시험 받으신 것을 알고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서 저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의 약함을 잘 아십니다. 주님 자신이 악마와 싸워보셨기 때문에 악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아십니다. 저는 몇 번이고 악마의 속임수에 넘어가 책략을 강구하고 명성을 구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려 했지만 결국 악마를 섬겼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소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악마의 음성을 가려낼 수 있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 오른편으로도 왼편으로도 치우치는 일 없이 주님의 힘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천국을 건설하여 주님의 영광을 입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